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화산과 지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화산과 지진인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산과 지진. 자, 화산과 지진. 그래서 우리 화산과 지진인데, 일단은 그첫 번째가 화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화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 같은 게잘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가 막, 화산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았니? 화산 활동 일어나는 거? 선생님이 그, 저 오늘 내가 이제 강의를 쭉 모니터링 하니까 진짜 계속 수업만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너희들이 재밌는지는 들어보고서는 판단하고 이게 내가 재밌는 이게 원래 보통 아싸들의 특징이거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것도 다큐멘터리 얘기인데, 화산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예로 드는 화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너희들, 그, 혹시 이거, 여기 알아, 여기? 폼페이 알아, 폼페이? 폼페이 알아요, 폼페이? 폼페이란 도시가 있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베스비오 화산이라는 데서, 이런 건안 적어도 돼, 얘들아. 알겠지? 베스비오 화산이라는 화산이 있어. 근데 이게 언제쯤 터졌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한 1900년 정도 전쯤에? 그러니까 AD 한 100년 부근에 터졌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처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베수비 화산은요, 원래 활화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화산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폼페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폼페이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산이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데였는데, 얘가 저 활화산급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출이 일어났던 거야, 이게. 지속적 분출이. 근데 이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가 계속적으로 새 나왔겠지. 조금씩. 응? 근데 이제 폭발 직전에 여러분들 화산은 폭발 직전에 전조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화산 사면이 경사가 달라진다든가 뭐 밑에서 뭐가 움직이니까, 그지? 가스 분출량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화산이란 단어조차 없었어. 도시에. 그러니까 화산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가 분출이 좀 심해졌겠죠? 폭발 직전에 가스가 막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니? 아, 이거 곧 터지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어. 혹시 왜 없어? 화산이란 단어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쳐다보는 거야. 이벤트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뭐가 이벤트가 벌어지는구나. 막 그래서 우리 폭죽놀이 보듯이. 그랬는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여러분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 베수비오 화산은 되게 폭발적으로 분출한 화산이거든. 그러니까 화산체마다 이제 폭발 방식이 좀 다른데 되게 폭발적 분출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처음에 터질 때 가스가 막 나오다가 초기 폭발 당시에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름일 텐데 너 혹시 물에 뜨는 돌 뭔지 아니? 물에 뜨는 돌? 부석이라고 부르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얘네들이 부석이라는 아이와 스코리아라는 아이가 튀어나와.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가끔 볼 거예요, 이게. 부석은 물에 뜨는 돌이고 스코리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둘다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너희들 그 발에 각질 제거하는 돌 있지? 그거 알죠? 그거처럼 생겼어. 그거처럼 생겼는데 그게 처음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그래도 아무리 가벼워도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맞으면 어떻게 돼 있어? 죽어요. 맞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피 쓰러지는 거지, 이렇게 막. 피피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한 거예요. 막 실내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겠지.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이제 실내에서 여러분들 폼페이 사진전 보면은요, 이게 실내에서 발견된 시체들이 있어. 근데 이 실내에서 발견된 시체들은 어떻게 사망을 했냐면 초기 사망 원인은 화산 가스예요, 가스. 가스가 여러분들 대부분 수증기이긴 한데 화산 가스 중에 염소 가스가 들어가 있어. 이거 유독 가스인 거 알지, 얘들아? 이거 이과 학생이니까 나중에 실험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유독 가스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은 여러분 폼페이 사진 전에 그 사망한 사람들의 이렇게 유골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뼈가 남아 있다고. 뼈가 남아 있는 경우는 실내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폭발이 거세지면서 사실은 화산 폭발이라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하늘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하늘 다 가리게 돼, 화산재가. 그래서 거의 밤처럼 돼버리는데, 얘네들이 폭발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화산 쇄설물이라고, 이거 화산 쇄설물. 화산 쇄설물이 흘러요. 흐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화산 쇄설류라고 불러.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흐르냐면, 옆으로 쫙쫙 흘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폭탄이 빵 터지면 옆으로 충격파가 빡 발생하잖아. 그지요? 그것처럼 얘네들 빵 터지면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서 화산재를 갖다가 막 쓸려 내려가게 만들어.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요, 시속 5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지. 그죠? 근데 얘가 막 쓸려 내려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웠을 거야. 사실은 숨도 쉬기 힘들고. 근데 이거에 덮여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전원 사망했어요, 여기. 전원 사망했는데, 덮이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바로 즉사하겠죠. 화장실에 덮이면. 엄청 뜨거울 테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제 사람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넘어졌어. 이런 데 넘어져가지고 화장실 덮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잖아. 그지? 사망을 하면 사람 몸은 유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몸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견된 게 한 1500년 있다 발견됐어. 그래서 이 공간이 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폼페이 사진 좀 보면은 사람들의 옷가지가 그대로 유지된 미이라 같은 그런 사진들이 나와. 그게 뭐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파다가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사람 모양인 거야. 그래서 본을 떠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을 뜬 거야.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을 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내가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식량 창고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일 튼튼한 건물이었대요. 근데 식량 창고 안에다가 안에서 300여 구 정도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시체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거나 아이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들 뭘 모르니까 안전한 데로 숨긴 거야. 어차피 전원 사망해서 의미는 없었는데, 그지? 안전에 숨긴 거야, 숨긴 거야, 숨겼는데 이 시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개골에 다 구멍이 있었대. 그 왜 그랬을까?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게 다큐멘터리 나온 거니까 그냥 얘기해줄게요. 화산 세설류가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이거 몇백 도씨 돼. 그 덮었겠지. 여기 화산 세설류가 덮은 높이가 여러분들 25m예요. 그러면 현대의 건물도 한 8층 정도 건물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발견이 늦게 된 건데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엄청 뜨거웠겠죠 내부가. 뇌가 끓은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겁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죠? 그래서 폼페이의 사진 좀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화상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샘플이 되죠, 사실은. 1700년대인가 1600년대가 들어가지고 이게 그 수도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도 안 가보긴 했는데 여기 이제 직접 가보면은 그걸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내부를.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서 놀러 가면은 한번 보세요. 알겠죠? 유명한 데니까.